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끊었으면 인간이 어떻게 다 끊고 살겠어? 아, 못하겠어. 감사합니다. 행복이 별게 있냐고, 여러분. 모든 일은 힘들지?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알 수 없는 인생.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 수준. 너무 행복해. 정말 엄청 귀엽게. 언제나?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회자로 올려. 민블루잖아. 회자가 돼. 그래,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사랑임의 네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편집을 아침부터 달려야 되고요. 진짜 계속 미뤄왔던 옷 정리를 할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올려가지고 봄 옷을 꺼내고. 여러분, 아까 배터리 이슈로 꺼졌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그거 자체로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약속이 있거나 밖에 나가 있을 때 집을 생각하면 아, 그거 옷 정리해야 되는데, 아, 옷 그거 해놔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고통받는 스트. 근데 웃긴 건 그렇다고 제가 막 결벽증처럼 엄청나게 깔끔하다거나 먼지 한 톨 집이 없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살짝 물을 끓이고 있어요? 예. 그 칙칙폭폭 소리 좀 무시해주시고. 아, 하루 날 잡아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할 시간이 없는 거야. 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쪽에 옷이 무덤처럼 쌓여있고 영상은 그걸 빨리빨리 패션하울 찍어서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새 옷을 뜯지도 않은 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하고 뜯지도 못하고. 아,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막 이런 수도 있죠. 거의 그 정도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오늘 진짜 여기 진짜 어질러져 있는 옷 다 빼 가지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안 입는 거 그냥 버리고 시딩 들어오는 거나 선물 들어오는 게 있으면 뭐 이거 뭐 당근에 팔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느 순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언제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예쁜 거 있으면 그냥 친구들 다 주거든요. 친구들을 만나야 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의류함에 버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의류함에 새 제품 같은 것도 가끔 넣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기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중고샵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선물처럼 나 득템했다 하는 기분을 뭔가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산타다, 기프트 느낌으로 의류함에 넣는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못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지금 편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눈, 코, 뜰 새가 없다. 아, 그리고 또 쇼츠도 하나 편집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영상 주기가 일주일에 무조건 기본으로 두 개는 올리잖아요. 쇼츠도 일주일에 요즘에는 거의 두세 개 올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하는 이 스케줄이 진짜 이게 뭔가 아, 저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눈코뜰 새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3월인지 오늘이 4월인지 뭐 이렇게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열심히 살고 있다. 네. 저는 다행히 미라클 모닝이 잘 맞아가지고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좀 더 시간에 효율이 있어진 느낌이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양보다 효율 있게 이 정도의 양을 해내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 미라클 모닝을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서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킨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아 자취 브이로그 집안일 하는 거 뭐 그냥 집에서 뭐 미라클 모닝 한 거 이런 거 많이 찍어주세요. 이런 또 댓글이나 DM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쭈절쭈절 수다스트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예, 이런 시간이 없어 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하고 한번 편집하는 날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편집만 쫙 하고 어떤 날은 또 화장하는 날이다? 그럼 그날은 영상 쫙 찍고 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메이크업 하는 날 몰아서 영상을 전 다 찍고 아침부터 그냥 편집만 하는 날이다? 그럼 몰아서 편집을 다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진짜 쉬고 싶거든요? 쉴 수가 없어. 주말이라고 쉬면 안 돼. 왜냐? 프리랜서는 일을 해야만 해,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일이 오지 않아요. 일은 내가 쟁취해야 하거든. 그래서 일요일도 쉴 수 없다. 대신에 제가 뭐 시간 내서 평일날 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을 하는 걸로 하는데 진짜 카메라 이슈가 진짜 카메라가 왜 이렇게 자꾸 꺼지는 거야? 터리가 아, 캐논, 소니 카메라를 켰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힐링
채팅 시간 제가 딱 30분만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에 답글 다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저의 힐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서 일찍 일어나서 바로 작업을 안 하고 한 1시간 정도는 일어나자마자 답글을 달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저는 저한테 힐링이고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웃음 짓고 행복해하고 에너지 얻고 공기 받고 힘 얻고 하는 게 또 저의 행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댓글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분만 댓글 답글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편집 좀 들어가서 진짜 일 빡시게 하고 청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 또 바로 피곤한지 이게 또 말썽으로 올라와가지고 진짜 빡세게 했더니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피부 맑아진 방법 그 영상 보셨죠? 지금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아, 근데 어제 밀가루로 때려먹긴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영상에서 막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다 끊고 살겠어요, 여러분. 아, 그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정말 다 끊고 먹어봤지 진짜 한 달에 한 번? 근데 어제 좀 때려먹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비빔칼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야, 비칼.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지금도 친구야. 그거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밀가루를 좀 때려 먹었는데 물 1.5L 오늘 다시 먹으면서 피부 다시 회복. 비타민C랑 타가지고 먹어봤어요. 화이팅! 어제 아무래도 때려 먹어서 좀 붓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주가 진짜 저에게 정말 헬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제는 집에 오는데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 어제 진짜 뜨샤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너무 팬티스트 여러분 이 보이세요? 동전파스를 다 이렇게 붙이고 잤어. 그 다음에 전기장판 겁나 세게 틀고 거의 시름시름 아라스트 이러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이게 확 올라왔어. 잠이 보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조용히 하고 이제 답글 달려야지. 저 매트리스 있죠 여러분, 저거를 올려서 저 수납형 그거거든요. 저거를 열어야 돼. 이제 한숨 쉬지 마. 하면 하는 건 왜 그래? 할 수 있잖아. 나의 오늘 수건 사업 시작한다. 가자 가자. 파이팅. 할 수 있어. 진짜 옷이 너무 좋지만 옷이 너무 많아. 솔직히 옷 많은 편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쌓아두는 걸 못 봐서 안 입는 옷은 전 다 버리거나 친구들 주거나 그러는데도 옷이? 아, 나의 옥죄, 옥죄. 처음 봐요 여러분 이런 바지의 존재를. 지금 이런 바지가 있었어 나한테? 아 여러분 어떡해, 벌써 지치는데 어떡하지? 아 어떡해. 흰 바지가 몇 개니? 멀쩡 시트. 뭐로 다 넣을까? 여긴 버릴 거 없잖아. 3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이 상태. 4시간 청소를 끝내고 먹는 저녁. 요거는 스테비아 토마토. 요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토마토만 먹다가 스테비아 토마토 먹으니까 완전 신세계. 단백질을 위해서 구운 계란 3개. 와 진짜 여러분 저 청소를 하다가 진짜 죽음을 맛봤다 거의 이 느낌. 하다가 너무 계속 한계가 와가지고 아 나 진짜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4시간을 진짜 1도 안 쉬고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옷에 먼지가 많잖아요. 계속 비염이 터져가지고 콧물이 막 엄청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해냈다. 이루었던 일 클리어했다. 맛있어. 그 요거트는 컬크랜드 거 사가지고 아빠랑 하나씩 나눔했는데 가성비가 좋네. 왜냐면 그린 요거트가 너무 비싸잖아. 근데 컬크랜드 거는 가성비가 괜찮네요 여러분. 그리고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시킬 거면은 그리고 컬크랜드 왠지 애용할 것 같은 느낌? 미뤄둔 일 해낸다. 진짜 개멋있다. 아 근데 진짜 빡셌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요 근래에 한 청소 중에 오늘이 진짜 가장 레벨이 높았다. 나도 레벨의 청소였다. 옷을 버리러 5번 왔다 갔다 했어. 한 100벌은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팔고 뭐 누굴 주고 이것도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공간에 걔를 놓을 자리가 없는데 걔를 어떻게 하는 것도 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류함에 넣으려고 가져갔는데 어떤 이모님이 이렇게 병이랑 이런 거 가져가시려고 하다가 제가 옷을 갖고 나오니까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분이 입으시면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엄청 많았는데 다 가져가시겠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가져올 거 더 엄청 많은데 혹시 다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비닐에다가 같이 옷 다 싸가지고 어머니 드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 해진 옷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거의 한두 번 입고 안 입은 옷도 있고 진짜 다 새 옷이거든요? 그걸 어쨌든 어머니가 가져가서 입으시면 좋은 거잖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도 없고 진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옷 안 살게요. 이거는 솔직히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번 옷을 버리면서 매번 옷을 청소하면서 아마 드는 생각일 텐데 새로운 옷을 사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근데 분명 또 사게 돼 있겠지만 나 진짜 옷 안 살 거야. 근데 이게 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요. 저의 직업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새로운 옷들 새로운 액세서리 새로운 자파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 그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참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소비도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 물론 개 중에 사고 싶은 걸 사지만 봄이 됐다 그럼 봄 시즌에 맞춰서 봄 패션 하울 영상도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가을이 됐다 그럼 가을 영상 올려야 되고 겨울이 됐다 그럼 또 겨울 패딩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옷과 신발, 가방을 사면서 환경오염을 하고 있는가. 이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의 진짜 큰 원인이래요. 시대가 진짜 너무 빨리 돌아가잖아. 근데 패션은 더하잖아. 유행 안 타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패스트 패션 트렌드 때문에 환경오염이 어마무시하게 된대요. 그 옷을 만드는 과정도 엄청난 환경오염이 들어가고 이 옷이 또 엄청나게 많이 매년 버려진대요. 저만 해도 오늘 얼마나 많은 옷을 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옷을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에 나는 더 내가 한 거지.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 진짜 반성할 문제예요. 여러분. 옷을 안 사면 되는 건데 사실 맘처럼 되지가 않네요 여러분. 시즌만 되면 예쁜 것들이 나오니까 나도 그게 돼야 말이지. 그쵸 여러분. 한입 먹을게요. 이제 진짜 옷을 안 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사랑입니다. 데이드 감기인지 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깜깜했네요. 비염스트 오늘은 월요일 오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아무데도 아픈 데 없이 그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늦잠을 잤지만 30분밖에 늦잠 안 잤고 나의 루틴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늦잠 진짜 심각하게 자면은 저 아침에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30분이면 인감이 있어. 월요일이 또 왔구만. 어제 설거지를 안 하고 자서 설거지는 비록 쌓여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뭐 다 괜찮대.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비싼 커피 머신 있잖아요. 비싼 커피 머신은 확실히 맛이 다른가? 저도 이거 선물 받은 커피 머신인데 저는 뭐 그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진짜 비싼 커피 머신 막 이런 거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싸고 좀 예쁜 그런 커피 머신이 있으면은 커피 맛이 다르려나?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커피 머신에서 캡슐 하나 내려먹는 게 되게 저의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거 너무 좋지만 진짜 내가 내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 커피 머신에서 내가 딱 커피 내려먹는 그 아침 시간이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나는 한 어른으로 잘 성장해서 잘 크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뭔 소리냐? 좋은 커피 머신은 진짜 커피 맛이 다른가요 여러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좋은 커피 머신 쓰는 분들 있으세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비싼 거 말고 제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고정도선 그러면 저도 한번 비벼볼 수 있어요.
너무 비싼 거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비욘스 트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오늘은 또 60대 베프 경락시에 항암이 있는 날입니다. 아빠랑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오늘 필라테스를 조지고 근육 조지고 힘을 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빠의 치료를 위해서 저도 체력이 좋아야 돼요. 배가 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 조지고 아빠 챙겨서 오늘 항암 잘 하러 입원을 하고. 여러분, 항암은 그날 입원을 해서 맞지 않아요. 전날 입원을 해서 전체적인 검사를 해요. 지금 항암을 맞을 수 있는 몸 상태인가, 저번에 항암으로 인해 몸이 컨디션이 괜찮은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에서 수치가 괜찮다, 교수님이 맞아도 됩니다 라고 해야 이제 내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사해서 결과가 좀 컨디션 좋게 나와야죠. 내일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항암을 좀 잘 맞는 게 이번 주 월요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월화는 그렇게 보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 아빠의 이 항암 일정이 있으면은 오후를 어쨌든 다 좀 빼놔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정말 해일처럼 바빴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병원에 있어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진짜 바쁘게 다 또 잘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감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이거 빨리 삶의 질 상승되면서 빨리 말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황컵에 먹어야지. 오렌지 주황주황 하고 싶은 기분이야. 와, 행복이 별게 있냐고 여러분. 나는 진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려먹는 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피이스트 여러분. 오전 시간만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 엄청 일찍 일어나면 더 행복해요. 왜냐면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 같은 약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출퇴근을 안 하니까 출퇴근 시간을 벌었잖아요. 9시까지 출근이면 보통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은 7시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9시까지 출근을 해도 7시에 일어나도 2시간을 혼자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프리랜서의 좋은 점 아닐까. 떠들다 커피 넘칠 뻔했지. 또 프리랜서의 그거는 또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계속 일했잖아요. 토요일도 계속 일했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일해야 돼. 이런 거죠. 결국 매 한 가지 둘 다 힘든 건 똑같다. 안 힘든 일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걸 바라면 욕심쟁이. 모든 일은 힘들지.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디퓨저를 쏟아가지고 집에 집이 향기롭네. 오히려 감사하잖아. 디퓨저를 쏟아서 집이 향기롭잖아. 그래도 저는 인센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그 살짝 풍성껌스러운 그 향이 너무 좋아. 대신 문을 아주 활짝 열어서 환기. 제 부서진 아이맥 있잖아요. 이게 완전 부서졌잖아. 근데 부서졌어도 애가 할 일은 다 해요. 아이맥으로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거야 아침에. 이건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잖아? 진짜 극락이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음악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서진 아이맥이 있어서 감사하고 막 여러 감사가 몰려고. 좋아. 아침과 잘 어울려. 여러분, 저는 운동 가려고 샤워했고 운동복 갈아입었고 이거를 한번 새로 시켜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었는데 별로네. 편하긴 엄청 편해. 이게 여러분 부츠컷 레깅스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넓은 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약해. 다른 브랜드보다 좀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이건 어쨌든 제가 뜯었으니까 입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스트. 그 레깅스처럼 완전 배 딱 잡아주고 그 잭스이믹스 이런 스타일의 그런 거를 원하시면은 이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라테스는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를 더 자세히 막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티셔츠도 이렇게 딱 붙는 거 안 입고 갔더니 다음부터는 무조건 티셔츠든 레깅스든 엄청 딱 붙는 거 입고 오라고. 티셔츠는 한 사이즈 큰 거 시키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너무 꺾이는 거야. 여기가 운동복 하울 실패다. 빨래를 빨리 널고
만나지. 맞아.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빠는 유자차,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해서 창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르지 옛날 거라. 로밍턴 플라워 언니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튀김자체. 아빠의 병원 간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만두 주신 경락스에 만두 요청. 여러분 저는 또 다이어터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도 추가로 샀어요. 이 병원 앞인데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벚꽃이 너무 예뻐. 들어가기 싫게. 너무 예뻐.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오늘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 아름다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병원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경락스 항암 치료날. 여러분 경락스 병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날씨 너무 덥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는 던져버리고 퇴원이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빠 같이 태어나고 밥 먹으러 가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수툼. 오늘 뭘 먹느냐가 저에게 가장 최대 안건입니다. 그래서 뭘 먹으실 건가요? 고고당당은 저희의 페이보릿 쌈밥집인데 진짜 동네 맛집이거든요. 거기는 점심에 웨이팅이 있어요. 동네 맛집인데 진짜 줄을 바글바글 스트. 거기로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만족이야, 그치? 여기는 한 번도 만족하지 않은 적이 없어. 진짜 동네 토준대가 많아. 아빠 옛날에 진짜 웃긴 썰이 있다. 선이랑 다슬 만났는데 다슬이가 갑자기 얘들아 나 진짜 내 맛집 하나 알려줄게. 나 진짜 이번에 완전 맛집 찾았다 막 이래. 어딘데 이래. 니네 쌈밥 좋아해 막 이래. 고구당당이라고 부평에 이런 거. 근데 선이랑 나랑 둘 다 야 장난하냐? 너 그거 지금 알았냐? 너 우리 다 완전 쌍무시잖아. 뭐야 진짜 너는 헛살았어 막 이러면서 건강해 주는 양배추. 진짜 잘 맞네. 아메리카노 두 잔 시켰습니다. 블랙약 매니아. 블랙약
그래서 아빠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단 이거 하나야. 요즘은 네트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네트와 협찬을 원한다? 아저씨들은 노스페이스 싫어하잖아. 너 싫어해서 그렇지. 아빠 내가 노스 그 똑같은 거 사줬는데 그거 안 입잖아. 아까만 거? 어, 흉물 못 봤어 내가. 그거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왜 비싸게 주고 사줬는데 안 친데 맨날 블랙냥이랑 네파만 입어.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먹을게요. 나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는데. 응?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 나 다이어트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케이크 먹은 적 처음이야. 진짜로. 아빠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구황작물이 좋더라. 단호박 뭐 호박고구마, 밤 이런 게 좋아. 그런 걸 주황작물이라고 그러잖아, 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인미 데이데이. 선이 다슬이랑 진짜 거의 10년 만에 낮에 만나서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다슬이가 이제 임신 막달이라서 일을 쉬고 있고 선이는 오늘 휴무라서 3시 카페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럼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친구들이랑 갈 카페는 바로 여기 모금입니다. 카페 도착. 여러분 저 오늘 엄청 귀엽게 입었는데 오늘 집에서 쇼츠도 하나 찍고 오느라고 진짜 바빴어요.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희씨! 선희씨! 화려한 바지를 입으셨다. 뭐야? 오늘 네. 저 레이어도 좀 해봤어요. 어때요? 네, 오늘 저 사진 좀 찍어주셔야 돼. 아시죠? 여기다 예쁘죠? 둘 다 좀 꾸미고 나와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낮에 카페에 가는 것 같아요. 좋다. 진짜 낮카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도 나 너무 나도 그거 나도 행복해. 5만 원 시켜요? 내 집 내일 와봤어. 여기 넓어서 좋죠. 안녕하세요. 이런 따뜻한 라떼. 따뜻한 카페 라떼? 따뜻한 카페 라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살게요. 그럼 제가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놀아서. 오랜만에 노는 거야? 어. 진짜 친구랑 이렇게 오랜만에 노는 거야. 근데 여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귀엽다. 너무 행복해. 아. 야, 이제 좀 있으면 낳는다, 너. 언제나? 어? 유도분 만나기로 했어? 아니, 재현도 여기. 여기는 큰데, 오늘 갔다 왔거든요. 아, 저번에 오늘 걸어왔다 왔는데 너무 귀여워. 애기가 커. 진짜 3kg. 아들이랑 똥똥해. 여기 커피 이렇게 시켰습니다. 진짜? 엄마는 근데 너 할 때 여기 물 올라와.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는데. 그래? 너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너무 작아졌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빠졌어. 나 지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오빠인 것 같아. 사실 7kg 오바라고. 똥똥이 입장에서는 4kg는 그냥 에이 막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게 50몇에서 작은 50몇으로 가는 게 엄청 다른가 봐. 근데 작은 50몇에서 4kg는 정말 진짜 힘들어. 그런가 봐. 하여튼 그만해. 근데 4 너의 만족이면 해도 되는데 좀 많이 먹어. 너무 예뻐졌다. 근데 나 딱 그거 맞아. 나 너무 쓰러졌다. 너무 많이 나가서 개소리. 바람 많이 불더라. 혹시 휘청했지? 좀 휘청했어. 걱정돼. 빨리 나와라.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나왔냐? 진짜. 야, 비현실적이야, 배가. 다슬이 다음 주에 순산하기를 빌어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진짜 못 만나겠다. 당분간 한 4월은 못 볼 것 같은데? 건강하게 순산만 하면 돼. 빨리 낳고 싶다며. 이제 나와야 돼. 그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냐? 아무리 봐도. 새 생명이 어떻게 저기 있냐고. 여기서 어떻게 애기가 나오냐? 그래서 커서 우리가 된 거야. 와, 진짜 말 안 돼. 다슬이는 먼저 가고 저는 선이랑 저녁을 때려 먹겠습니다. 순산! 야, 조심히 가. 저 왜 이렇게 안쓰러워. 야, 살 왜 이렇게 통통해? 그치? 미안해. 미안해.
짜는 거 같아. 나 그래도 짠 거 좋아해. 양념이 진짜 맛있어. 간단하게 맥주 1차, 2차에서 5병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절제했어요. 맥주장이 맥주 5병밖에 안 먹은 거는 진짜 너무 절제한 거거든요. 1차에서 3병, 2차에서 2병. 아, 오늘 진짜 소맥 참아낸 것만 해도 다이어트 성공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약속 가기 전에 쇼츠랑 하나씩 찍느라고 지금 진짜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촬영하고 나잖아요? 이렇게 난리가 나서 옷이 막 이렇게 엄두가 안 나네요. 얼른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선이랑 다슬이 만나서 10년 만에 낮에 셋이 커피 마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해가지고 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오늘은 서촌을 또 갑니다. 데이데이 짱이랑 같이 도자기 만들었잖아요. 그 도자기가 완성이 돼가지고 받으러 가거든요. 그때 그 공방 운영하는 그 친구랑 그리고 데이데이랑 셋이서 맛있는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요. 도자기 받고 맛있는 것까지 먹고 그렇게 서울 나들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화 오늘 언박싱 해가지고 쇼츠도 하나 찍었거든요. 오늘 룩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상식량.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좀 오래 유지하고 그리고 점심은 안 먹었어요. 이제 견과류만 먹고 저녁에도 조금 먹어야지. 오늘은 아디다스 바람막이 이렇게 레이어드 했어요. 이렇게 때려 먹어요. 지금 안 때려 먹잖아요? 이따가 입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경복궁역에 내렸고 배가 너무 고프네요. 빠른 시일 안에 또 왔다 스트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야지. 제 서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어머 어머 이름도 좋아. 강구미 주구리. 맛있겠다. 맛있다. 이 해무침을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겠다. 아 벌써 행복하다. 잠깐만. 아니면은 해무침 하나에다가 조림도 팔아. 조림도 맛있고 탕도 맛있고. 그치. 이게 무. 그니까. 진짜 맛있는 거. 쪼끼 시킨 애들이랑 말 잘 안 썼거든. 위가 쫄리는 거 아니에요? 또 누니까. 먹지 먹지. 위가 그렇게 쉽게 쫄지 않아야죠. 다이어트 한 달 만에 그렇게 사람이. 아 데이데이. 나는 근데 언니 영상으로 너무 그래 웃겼어? 나도 영상으로 그냥 너무 촉촉해져가지고 나는 예상을 하고 왔지. 그래서 아니, 남편이 그랬다니까. 딱 영상 틀자마자 아니 저 누나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랬다니까. 어머 어머 남편이 이제 거의 더 내 근황을 알아. 그게 아니라 진짜 웃긴 게 남편. 언니 가고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지나러 와가지고 진짜 2시간 3시간 계속 본 거예요.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진짜 이 언니 왜 맞는 거야. 내가 영상을 먼저 더 빠져
빠져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약간 너 같다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걔가 더 빠져든 거야. 그래서 막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 그 지혜사랑 언니 뭐 했잖아 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걔가 다 알고 언니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도사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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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사건. 이 뭐 여러분 여기 진짜 어머 역시 사장님이 감성 매니아셔. 이런 감성. 어떡해. 와 감동 시즌. 오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 밑에 이 쉐입도 너무 예뻐. 이런 스타일 위해 어, 왕대자. 어 나쁘지 않아. 어 예쁘다. 어 예뻐. 어 이건 내가 만든 거. 이거 커플로 써도 되겠다. 나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용희 씨는 크게 먹고. 이제 또 둘이 되니까. 어 너무 예뻐. 완전 만족 스트. 부자기는 말이야. 시작해. 이렇게 선물 같은 거잖아. 전자레인지도 돼? 어 전자레인지도 되는 거였어? 와 말도 안 돼. 맛있죠? 느낌이 쏙싹 달라. 근데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 와, 느낌 있어. 저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거기. 진짜. 지금 딱이야. 여러분 아니, 여기가 맞춰더라. 진짜? 언니 오빠 아니에요? 어디? 아 거기 원래 인기 많아요. 콧물 나와요. 패스 때문에 콧물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강구 미주구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혜주야 들어가. 영상으로 내 모습을 보는 게 지금 너무 부끄러워. 와 미쳤다. 이게 사는 거지. 아, 이게 행복이지. 나 요즘에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식단도 진짜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하고 진짜 건강해진 게 느껴지고. 근데 재미가 없어. 완전 건강. 뭔지 알지? 다이어트 식단도 잘 먹어. 나 원래 가리는 게 없어. 근데 술은 참아주잖아. 어쨌든 다이어트 술과 탄수화물이 없으면 삶이 허해. 좋아하지만 이런 막 분위기 일단 분위기파란 말이야. 어색과 무섭는 막회 해놓지. 감사합니다. 언니예요? 나도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언니도 하나 갖다 주세요. 나 당연히 나도 내가 시킨 줄 알았어. 나는 왜 내가 시킨 줄 알았어? 저희는 바로 오픈 5시 브레이크 5시까지야 예쁘지? 기쁨의 짠 한번 할게요. 기쁨의 짠. 아, 감사합니다. 공개한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 언니 친구들 이름까지 외웠어. 어머머머머 아, 진짜? 남편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회랑 아 나가 감사합니다. 저희 파스 한 명만 더 주세요. 혜주의 소맥. 어머.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짱이지. 행복이 뭔데. 그리고 전 안 먹어보면 살 안 쪄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살 쪄요.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지. 그지? 완전 다이어트 땜니. 날치알 단백질. 미나리. 왜? 단백질. 술. 미나리. 그래. 완전 샐러드야. 한국식 샐러드. 여러분 이거 무슨 향기나 시작. 여러분 갑자기 송이송이가 합류했어요. 제 영상에서 처음 인사드리죠. 송이요. 송이스트. 여러분 저희는 차로 맥주를 먹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여러분 데이데이가 다음 주에 미국 가가지고. 마지막이었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진정으로 인생 내 코스 찍기로 됐습니다.
진진자라 지기지자 진진자라 지기지자 꽤 잘 어울려 민블루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밥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하니까 오 괜찮 괜찮 다시 한 번 더 왜 이렇게 좋아해 쟤? 그니까 그래. 사회에서 딱 만나면은 어리고 나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맞잖아 솔직히. 맞아.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나이가 뭔 상관이야. 나 아까도 니네한테 그랬잖아. 혜주야 데이야 너네 몇 살이냐? 내가 이랬어. 몇 살인지 몰라 나는.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친구 다 친구 느낌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